땡큐 패밀리가 떴다. 도심 속 카페에서 펼쳐진 깜짝 땡큐 여행. 너 걷는 거 중요하지 번개를 않아. 위해 찾아온 고마운 땡큐 패밀리.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땡큐의 첫 번째 번개 콘서트 잠시 후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꼬마 천사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네, 이 동네에. 네. 초대를 했어요? 네, 제가 초대했어요. 저 여기 부근에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걔들이 이렇게 음악 하는데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무슨 오케스트라예요? 그냥 아이들? 어린이 오케스트라. 어린이 오케스트라. 아, 네. 와, 멋있다. 그것도 그걸 깜짝 이벤트 준비하셨죠? 저희 오케스트라를 안녕. 소개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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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어와, 일로 와. 빨리 더 가까이 와야지. 지금 남양주에서 재능은 많은데 여건이 조금 힘든 학생들 무료로 레슨을 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가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조용필? 누구? 이문세 아저씨. 여러분, 이 누나 언니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 아저씨가 아저씨 가수야. 이 중에서 아저씨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누가 나하고 한번 포옹할까? 너네들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선 아저씨 같은 사람의 길을 받아야 돼. 나와. 한 명. 그리고 하지원 누나하고 귀 한번 받으세요. 줄 서. 제가 지금 다시 들어가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손을 들었어. 야, 하지원 언니의 프리허그 시작. 결국 나는 없는 거지. 다 나오는데 아이들. 그만. 자, 그래. 훌륭한 사람이 돼. 훌륭할 거야. 또 그다음. 사실 하지훈 씨 한번 포옹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희생합니다. 누나, 길을 줄 수 있어. 저도 안녕, 고모. 나? 내가 불쌍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예, 진짜요. 저 아까 나가라 그랬는데 못 나왔어. 그런 거야? 예. 기회를 놓친 것 뿐이지. 진짜 나하고 이리 와. 하지원 누나는? 자기가 뭐 깊이 생각할 입장이야? 인사, 그래. 저기요, 봄이잖아요. 봄에는 비발디의 봄을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비발디의 봄. 네, 봄을 1악장을 자그만 콘서트로, 미니 콘서트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잘 될지 모르겠어요.